지난 5일 F-15K 전투기 추락으로 목숨을 잃은 조종사 고 최필령 소령과 고 박기훈 대위의 연결식이 7일 오전 9시 대구 제11전투비행단 웅비관에서 치러졌습니다. 이날 연결식에 참석한 이완근 공군참모총장 등군 관계자들과 동료, 유가족은 최소령과 박대위의 장례가 시작되자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고 6명의 장정이 보폭을 맞춰 한 걸음 한 걸음 운구하는 10여 분 동안 순직자를 애타게 부르짖는 유가족과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는 동료들의 침통한 소리만이 웅비관에 퍼질 뿐이었습니다. 최소령과 박대위에 대해 경례를 하는 동안에는 눈물을 삼키며 거수조차 힘들어하는 한 동료의 모습이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박하식 제11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해 순직자의 동기회장들이 단상에 올라 추도사로 생전 고인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특히 최소령과 박대위의 친한 친구로 군 전우로 함께했던 동기회장들의 추도사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불면서 항상 지나치면서 언제 한번 집에 놀러 와라, 밥 한번 먹자. 뭐 첫째 연하는 많이 컸냐? 둘째는 어떻게 잘 태어났냐? 이런 얘기를 한한달 전쯤에도 만나서 그냥 마주쳐서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 지나가듯이만 말을 해서 굉장히 더 미안하고, 네, 이렇게 먼저 보내게 돼서 굉장히 미안하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미안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전우들의 마중을 받으며 대구 제11전투비행단을 떠난 최필령 소령과 박기훈 대위는 이날 오후 4시 국립대전 현충원에 안장됩니다. 경북일보 뉴스 전재용입니다.